천 받고 3천 더. 그냥 1억으로 합시다. 자, 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차기 대선이 이제 10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온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5%,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5.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이 응답이 53.8%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은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더 높다라고 나타난 조사 결과인데, 글쎄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당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10개월이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여당이 어떻게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큼 국민들은 아직도 여당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여권, 야권 두 개를 나눠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일정 부분 작용하게 되면 네.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유지나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어느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이게 중요한데 네. 여당은 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여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요,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정책들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천만 원, 삼천만 원, 1억 원.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누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재명 지사가 청년들에게, 즉,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로 천만 원씩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군을 제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군 가산점 대신에 3천만 원씩을 주는 건 또 어떠냐. 또 마지막으로 정세균 전 총리가 1억 원 통장을 전 국민에게 선물하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적립을 했던 돈을 성인이 되었을 때 1억 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나랏돈으로 말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누구에게 세계 여행비를 주자고 했는지, 천만 원을 왜 주자고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도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학교에 거의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어쩌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더 나을까 잘 모르겠어요. 세계 여행비를 뭐 한 천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천만 원을 줘서 인생을 더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오히려 더 값진 경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지원금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퍼주는 거냐라는 식의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저 발언을 한 곳이 일단은 경기도교육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고졸 취업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 말을 한 건데요. 네. 이런 거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사람과 네. 고등학교를 졸업 취업하는 사람의 임금 격차도 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그 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학 다닐 4년 동안 아까 이재명 교수 웃으면서 나도 대학 다닐 때 학교 잘 안 갔는데 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더 월급 많이 버는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4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게 어떻겠냐. 너무 좋죠. 네. 아, 저도 가고 싶네요. 근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문제는 그 1,000만 원을 누구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사비를 털어주는 건 아니니까 네.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아까 이재명 지사 얘기가 이게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것보다는 약간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대선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네. 아무리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던진 말이더라도 우리가 지금 뉴스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어준 씨가 오늘 방송에서 일부 언론들이 이 내용을 너무 왜곡 보도한다라고 원래 취지와 달리 내용을 왜곡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대선 주자, 특히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진짜?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해서 지금 저희도 언급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해를 기준으로요. 대학에 가지 않은 고졸자가 약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14만 명에게 만약에 1,000만 원씩 준다면 1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 얘기예요. 전지현 변호사님. 일단 그 네. 재원이요. 고졸자 14만 명에게 뭐 1,000만 원씩을 준다 그러면은 한 해 1조 4천억 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매년 줘야 될 거잖아요. 고졸자가 해마다 나오니까. 첫 번째 재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한 해 9,400억 정도라 그러거든요. 세계 여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여가 시간에 가는 거지 여행이라는 거는. 네.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뭐 교육을 했던 사람이랑 그 여행 다닌 사람이랑 같이 볼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여행 안 가고 집에서 독서하고 개발하고 게임 개발한 사람들은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냐. 나도 줘 이렇게 나온 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는 어떤 취업에 있어서 고졸자와 대졸자가 불평등을 겪으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를 개선해본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취업 구조라는 취업할 때 그런 그 임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는 구조라든지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경제 원리에서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기업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지 대학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저렇게 세계 여행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요 이재명 지사의 이 저격수나 다름없는 인물이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요. 선정적인 낚시질을 할 때가 아니다. 라면서 비전도 책임도 없는 이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그러다 돈은 어쩔 거냐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재명 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회자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 비판을 뭐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네. 아까 백성 변호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공약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마 이제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고졸 취업 지원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를 다 생각해 보고 공약을 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기사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듯이 던진 말. 이잖아요 이게 그게 과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네. 뭐 대선 후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조명하는 거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 공약으로 이렇게 정확히 마련된 게 아니다. 이건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그거는 뭐 예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